안녕하세요.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뒤집혀서 나오는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, 밴드나 카카오스토리, 인스타그램이 안녕하세요. 성운발성교정센터 장필입니다. 앞선 영상과 같은 음성질환은 음성사용직업군에서 자주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누구에게나 흔히 찾아올 수 있으며 2018년도 기준 환자가 무려 50만 명을 넘었습니다. 정확한 의사전달과 성량 혹은 한 사람의 인상, 호감도에도 영향을 주는 목소리, 건강한 다이어트엔 체계적인 운동과 식습관 변화가 필요하죠. 음성 건강 또한 수술만이 답이 아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발성 교정과 실생활 속 목소리 사용 습관의 변화 및 체크가 꼭 필요합니다. 저희 성운 발성 교정센터에서는 이비인후과, 한의학 등의 전문의와 오랜 기간 자문하여 만든 독자적인 GBT 전문의학 발성을 통한 1:1 음성 PT, 신체 단련과 청중 앞에서의 실전 스피치 경험을 쌓는 음성 치료 그룹 레슨, 담당 코치의 음성 데일리 케어를 통해 음성 습관을 매일 체크하며 실제 아나운서, 강사, 성우 등 많은 분들을 변화시켜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아름답고 멋진 목소리를 위한 여정, 저 장PD와 함께 하시죠.